아, 지금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나온 거예요? 오늘 반에서 현장 체험학습 오는 걸로 한글박물관 그 와서 체험하려고 왔어요. 지금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 된 지 한 몇 개월, 한 2개월 됐나요? 한 달 반 정도? 한 달 반 정도? 네, 아니, 그 본인이 느끼기에 좀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? 본인 느끼기에? 등교 시간이 빨라졌어요. 맞아요. 맞아. 등교 네.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졌나요? 30분 정도 빨라졌어요. 9시에서 8시 반으로. 어때요? 좀 30분 정도 당겨졌는데 내 생활에 좀 큰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? 졸려요. 아, 졸려요. 그러니까. 아, 지금 그래 그럼 혹시라도 카메라를 만난다면 네. 뭐 이 앞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? 혹시나 만약에 엄마 내가 유재석을 만났어. 너무 울 것 같아. 5살 때부터 좋아했는데. 5살 때부터 좋아했대요. 언니맨 아빠가 맨날 일요일마다 보는 거 따라봤는데. 선생님! 자, 카메라 줘. 제가 사진 찍어줄게. 자, 네, 자. 하나, 둘, 셋.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네. 어쨌든 셀카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네. 자기야, 네? 셀카를 왜 선물로 줘? 당신한테 원할 수도 있어. 아, 일단 우리 그 다영 씨가 이제 반장이잖아요. 네. 지금 네. 다영 양이 우리 그 다영 양은 그 반 친구들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네.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. 굉장히 좀 학교에서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거든요, 제가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왜요, 왜요, 왜요? 아니, 약간 전화 예, 받으세요. 선생님. 선생님 받아보세요. 반장이니까 받아야죠. 선생님, 제가요. 제가 유재석이랑요, 조세호랑요,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? 네. 네. 약간 네. 선생님, 뭐라고 그러셨어요, 선생님? 선생님이 뭘 하고 있든 그냥 빨리 50분까지 애들 데리고 오라고. 아,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. 4분 남았네요. 네. 아이고. 아, 지금 다영 양 보셨어요? 뭘 하고 있든 간에 네. 50분까지 애들 데리고 오라고. 그러니까 다영 양이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왔어요. 현실로. 아니, 그러면 저기 저희가 선물을 뽑을 수 있게. 네. 원래 문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네. 없으니까 자, 예, 하나만 뽑아 보시면 돼요. 돼요. 그래요? 오케이. 확실히 자, 캡슐을 잘 다루네요, 친구들이. 네. 다섯 살 때부터 저를 봤던 네. 우리 다영이. 선물은? 모자형 우산, 오늘 딱이다. 모자, 딱이다. 오늘 딱이다. 그렇죠. 거기다 딱 쓰면 딱 좋죠. 야, 벌써 나오지, 인싸템. 인싸템. 자, 다영아, 인싸템. 자, 일단 네. 아쉽지만 맞아요.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50분에 가야 됩니다. 네, 네 고마워요. 네. 학교 생활 잘해요. 파이팅. 네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네. 여러분 재밌게 관람하세요. 잘 가요.